대표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존경한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처에서 조국 문제 이후에 인사처가 대단히 곤혹스럽겠어요, 이제. 뭐 부인이든 딸, 아들, 뭐 동생, 동생 전처, 오촌 조카까지. 야, 이 그러면 앞으로 인사는 이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인사 통과가 된다는 전례를 남기잖아요. 한간에서는 조국 가족 사기단이라 그래요. 처장님 지금 곤혹스럽지 않아요? 인사의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말씀 곤란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갤럽에서 뭐 문재인 정권 긍정 뭐 40% 그리고 부정이 훨씬 더 높게 십몇 프로 더 높게 나오던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29%가 인사 문제야. 부정의 29%가 인사 문제다. 그 다음에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그것 또한 인사예요. 다 합치니까 39%야. 그런데 이 국민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53% 이상 내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 가족 사기단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는데 인사혁신처가 앞으로 곤혹스럽다. 자, 이런 사람을 법무장관 나서니까 나머지 인사혁신처에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뭔가? 기준이 뭔가? 이게 싸그리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총리 후보자도 딸이 무슨 장학금 잘못 받았다고 그냥 바로 그만둔 경우 장관 후보자 많았어요. 지금 이 경우가 지나고 나면 인사혁신처가 대대적인 인사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 선례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한민국의 전체의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상황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예. 저는 사전선거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사전선거의 폐해를 지난 보궐선거 때 봤습니다. 실어나르면서 특정 후보 지지하기. 선거라는 것은 투표율 제고도 중요하지만은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지금 사전선거 해보니까 이제 공정성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사전선거율이 한 30% 가잖아요. 그렇죠? 예. 사전선거의 투표율 제고는 될지 모르지만은 공정성이 무너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할 게 많아서 우선 투표함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 선거 때 투표함이 투명 투표함을 썼어요. 한번 보실랍니까? 저 투표함이 투명 투표함을 썼는데 투표장 한 장 들어가면은 체크가 바로 됩니다. 투표 끝나는 순간에 몇 명이 투표했다는 게 바로 떠요. 자, 우리 투표함 저거 쓰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는 봉투에 넣어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투표지를 바로 넣기 때문에. 아니,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예, 예. 투표지를 넣어도 되는 방법이 있어. 투명 투표함을 쓰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두 번째,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랑스 대선에서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투표소 내에서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고 투표소 내에서 개표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 선거 많이 치러봤는데 예. 투표 참관인들이 다 있고 거기에 선관위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투표함을 옮기고 또 사전선거 투표함을 옮겨서 보관하고 여기에 의혹이 많이 나오니까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가 3시간 안에 다 나와요. 단지 부재자 투표 등등 필요한 개표소 투표는 개표소 투표하면 됩니다. 획기적인 그 투표 방법을 바꿔달라 이 말씀 드리고요. 연구 과제로 해서 제가 법안을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투표함에 이렇게 비닐로 붙여놨어요. 옛날에 투표함 어떻게 붙였죠? 종이로 붙였죠? 예, 테이프로. 자, 했었습니다. 지금 투표함 비닐로 붙였는데 뗐다 붙여도 똑같아요. 떼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뗐다 붙이면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혹이 종이 투표함 봉지를 못하면은 봉인을 못하면은
비닐 투표한 봉인 중에서 뗐다 붙이면 파쇄되는 게 있어요. 종이하고 똑같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도 자, 떼면 표시가 나도록. 아, 표시가 안 납니다. 표시가 붙여놔가지고 정밀하게 보지면 안 나니까 비닐 투표 봉함을 쓰면은 비닐 투표를 떼는 순간에 비닐이 파쇄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쓰시면 종이 투표함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개선 방안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을 제한해야 돼요. 지금 사전투표 용지 어떻게 합니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발급하죠. 그렇습니다. 투표 용지 발급하지 예. 않습니까? 이거 제한하는 방법 예. 있습니다. 미리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일 경우에는 동일 투표를 하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발급하면 안 됩니다. 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단지 하나, 그것도 개선 방안을 찾아보시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 동일 선거를 할 때는 사전투표함,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용지 발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질의까지 다 좀 하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그 공직선거법하고 다르게 사전투표함 관리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 제가 읽을게요. 사전투표함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인쇄하여 사전투표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놓은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생용,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이걸 지금 규칙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를 가지고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규칙 가지고 법을 무시했습니다. 이거 지정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 QR코드는 분명하게 2018년 8월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중앙선거 검토보고할 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QR코드 사용은 법적인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분 QR코드가 아니고 바코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와 QR코드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고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예. 지금 의혹이 뭐냐? 바코드는 선거명, 선거 뭐 정등 한 세 가지 정도만 나오는데 QR코드는 인적사항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QR코드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QR코드의 인적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없다고 그러는데 의혹이 있으니까 법을 위반하게 하면서 왜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씁니까? 법을 위원님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자, 그 바코드가 1차원 바코드, 2차원 바코드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래야 하는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예. 분명하게 작년 8월 달에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선관위는 QR코드를 인쇄하여 표시하지 마라. 소위 말하는 막대 모양의 기호 바코드를 쓰도록 요청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151조에 1조를 위반하면서까지 규칙으로 왜 굳이 QR코드를 쓰는 이유가 뭐죠? 그게 들어가는 의혹이 있으면은, 예. 의혹이 있고 국회에서 그렇게 시정을 요구했으면은 QR코드를 쓰지 않고 바코드를 쓰면 되잖아요. 바코드를 쓰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 그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 명 뭐 이런 것들 일련번호가 들어가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코드는 길이 너무 길어집니다. 긴 거하고 투명성하고는 달라요. QR코드에 의혹이 많기 때문에 예. QR코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QR코드를 풀면은 여러 가지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이 문제를 굳이 국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왜 QR코드를 써? 이번에 선거법 개정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QR코드, 바코드 다 없애버리고 그냥 코드로만 적으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그냥 QR코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지금 그 개정 의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바코드를 쓰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왜 규칙을 가지고 의혹이 많은 QR코드를 쓰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QR코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코드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국회 요청 사항이 있는데도 왜 바코드를 쓰지 않고 QR코드를 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을 또 요구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왜 선관위 의혹을 받아요? 법적으로 하면 되지.
그, 바꿔주세요. 예, 의원님, 제가.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말하는 제도적인 문제, 투명 선거한 문제, 그 다음에 투표소 개표 문제, 이거를 개표소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투표소 개표 문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문제, 그 다음에 바코드 그대로 법적 내용대로 바코드로 써달라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 개봉함에 파쇄 인쇄 용지, 비밀 용지를 써달라는 문제, 이것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셔서 고칠 수 있는 사항으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선관위 자체적으로 고칠 수는 고치고, 제가 법안을 올려서 법안으로 해야 될 문제는 법안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가보니까 사전선거에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이 무너지다라는 거예요. 버스, 보통 봉고차에 15명씩 채우고 선거장까지 가요. 부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재자, 바쁜 사람을 태워서 하려고 하는 사전선거가 아니에요. 시골에 있는, 집에 있는 많은 분들을 실어 날라요.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경찰이나 선관위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30%까지 올라가는 본인이 투자를 하신다고.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법안을 올리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과학적으로 좀 중관이가 배타적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이 정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생각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주세요. 사무총장님, 네. 조원진 의원님 질의하시는 걸, 예. 다른, 이렇게 의혹이 있는 거는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라도 좀 보내주시고 하십시오. 예, 제가 조원진 의원님 따로 찾아뵙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시간을 예. 조금만 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예.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전투표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전투표라는 게 선거일 날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의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게 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후보자 간의 세과 실을 위한 좀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을 나르고 또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문제는 사전투표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건 그 문제대로 저희들이 따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투표소 개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우리 투표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임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유효냐 무효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해 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이 하나 문제고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 사전투표라든지 제외투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재자 투표, 선상투표 이런 것들은 결국엔 집중개표를 해야 되는 투표소를 이중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우리 현실은 개표하고 나서 표차가 근소할 때는 무조건 다시 재검을 해달라 그럽니다. 후보자들이. 그러면 그걸 모아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투표소에서 개표를 했을 때 그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은 그게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의원님께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